안녕하세요. 김도TV 리입니다. 다소 늦은 공략이지만 댓글로 요청이 많아서 급히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등산하려는데 역시 파츠 모으기가 쉽지 않네요. 흔히 저주 메타와 반응장갑 던지기 메타 2종을 추천하는 편인데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는 건 파츠만 갖춰지면 스펙 영향을 적게 받는 반응장갑 플러스 영웅 던지기 메타입니다. 저주 업적과 3인 업적을 동시에 클리어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난이도 조절을 위해 따로따로 도전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공략의 핵심은 반응장갑 마크2 아티팩트입니다. 방어력을 소폭 올려주면서 아군이 피해를 받을 때마다 적에게 최대 체력의 0.3%의 피해를 주는 아티팩트인데요. 이 효과가 전기충격 득전, 즉 1초에 한 번씩 파티원에게 최대 체력의 0.5%의 피해와 합쳐지면서 굉장한 시너지를 냅니다. 추천 특전은 아티팩트 지원과 아티팩트 보관으로 반응장갑 마크2를 두 개 들고 시작하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물론 노가다를 통해 쉽게 모을 자신이 있다면 패스하고 능력치에 더 투자해도 되겠지만요. 앞서 소개한 전기충격은 필수입니다. 전기충격 특전이 없다면 저주 중 발가락 분쇄기가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이외에는 입맛에 맞는 각종 방어 특전을 둘둘 말아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초재생 능력을 안 들고 간 것이 깨는 내내 아쉬웠습니다. 업적 클리어를 위해 3인조 특전을 반드시 가져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목표로 하는 추천 아티팩트 8종은 반응장갑 마크2 덱에 노움들의 파노티콘, 귀티나는 망토, 파트너십이나 원군의 토템, 남은 한자리는 반응장갑 마크2, 반응장갑 마크1, 용기의 가면 혹은 또 다른 특급 아티 등 자신에게 부족하다 싶은 걸 챙기면 됩니다. 여기서 특급 아티팩트 파트너십이나 원군의 토템은 경찰과 도둑 이벤트를 끝까지 봤을 때 400은하에 구매할 수 있는 특급 아티로 소환하는 아이들만 다를 뿐 능력은 같습니다. 부담 없는 난이도에서 이벤트 발판을 밟아서 최종 이벤트를 보고 나면 이후로는 앞단계 없이 바로 구매 이벤트를 볼 수 있으므로 미리 이벤트를 해금하고 도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빠른 구매를 위해 부유함 특전을 들고 가기도 합니다. 저층부에서는 이벤트 발판을 최대한 피하고 전투 발판 위주로 밟아서 은화를 모아야 합니다. 특히 엘리트 전투를 많이 밟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특급 아티와 반응장갑 마크2를 3개 이상 얻으면 비로소 안정적인 등반이 가능해집니다. 추천 영웅은 미래공주를 포함한 온갖 체력 방어 버프 탱커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 기준 미래공주와 에리나가 풀려있고 이외의 방어 버퍼는 마리나, 크레이그, 란 등이 있겠는데 크레이그가 가장 단단한 편이고 이따금 베로니카를 채우기도 합니다. 사실 자신의 덱에서 가장 단단한 애들을 데려가되 미래공주가 리더일 경우가 연계기 보호막 덕에 안정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상층부의 보스 전투를 돌파하는 요령인데요. 아무리 잘 키워놨어도 이쪽의 핵심 전력이 자꾸 눕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재물을 보내서 재물과 NPC들이 돌격해서 반응장갑의 체력이 빠지는 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스테이지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일성 한 명을 재물로 보내도 20%에 가깝게 체력을 빼는 편이고 무적 효과가 있는 하나, 캐서린 등은 혼자서 30% 넘게 빼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세 번 정도 연속으로 재물 를 보내고 본대를 보내면 아무리 어려운 스테이지라도 손쉽게 밀립니다. 이 메타는 3인조 특전에 저주 8개 달고 20층 넘게 등반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파츠 모으기에만 익숙해진다면 카마존 업적을 한 번에 모두 클리어하는 것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카마존은 운의 영향이 더 크고 스펙 영향을 덜 받는 컨텐츠 중 하나이므로 공주님을 꼭 모셔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겜도TV 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